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N 종합뉴스 진행의 문석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욕 한국일보, 뉴욕 중앙일보, 기동뉴스 협찬입니다. 월북 후 71일간 북한에 체류하다 추방 형식으로 풀려난 트래비스 킹 미군 이병이 9월 28일 미국에 도착했다고 CNN 등이 보도했습니다. 킹 이병은 미동부 시간 이날 오전 1시 30분께 군용기편으로 텍사스주 소재 샌안토니오 포트 샘 휴스턴 기지에 도착했다고 미정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킹 이병은 현지 군의료센터에서 심리상태를 점검받고 가족과 상봉할 예정입니다. 킹 이병은 지난해 10월 한국에서 경찰차를 발로차 망가뜨린 혐의로 올해 2월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이를 납부하지 않아 5월 24일부터 48일 동안 노역을 한 뒤 7월 10일 풀려났었습니다. 이후 미국 텍사스로 이송돼 추가 징계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비행기에 탑승하기로 했던 다음 날인 7월 18일 월북했습니다. 북한은 월북 71일 만인 27일 해당 기관에서는 공화국 영내에 불법 침입한 미군 병사 트래비스 킹을 공화국 법에 따라 추방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킹 이병은 중국에서 미측에 인도된 뒤 오산기지를 거쳐 미국으로 이송됐습니다. 뉴저지 시간당 최저임금이 내년 1월 1일부터 15불 13전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당초 예정보다 13전 더 높은 금액입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26일 2024년 뉴저지주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불 높은 15불 13전으로 오른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19년 머피 주지사가 발효시킨 최저임금 인상법에 따른 것입니다.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시간당 15불 13전의 최저임금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 5인 이하 소규모 업체 종사자와 임시 계절 근로자 등의 내년 최저임금은 현재보다 80전 오른 13불 73전이 적용됩니다. 또 팁 근로자는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와 동일하게 5불 26전을 유지합니다. 만약 최저임금과 팁 수입의 합이 일반 근로자 최저임금에 못 미칠 경우는 고용주가 나머지를 채워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뉴욕주의 경우 내년 1월부터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웨체스터 카운티의 경우 시간당 최저임금이 16불, 나머지 지역은 15불로 오릅니다. 이후에도 단계적으로 올려 2026년 1월부터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웨체스터 카운티는 시간당 17불, 나머지 지역은 16불까지 인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안락사를 선택하는 주민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 주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뉴저지에서 안락사를 선택해 삶을 마감한 주민은 9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에 50명보다 82% 늘어난 수치입니다. 지난해 안락사를 선택한 이들 중 남성은 47명, 여성은 44명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전체 83%는 65세 이상입니다. 인종별로는 백인이 전체의 90%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뉴저지 주에서 안락사는 생존기간이 6개월 미만 이미 의료적으로 확인된 환자에 한해 허용됩니다. 희망자는 15일에 걸쳐 안락사를 원한다는 뜻을 전문의에게 구두로 두 차례, 서면으로 한 차례 밝혀야 합니다. 또 이 과정을 거쳐 치사량의 약을 처방받게 되면 환자 스스로 투여해 생을 마감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해 뉴저지에서 안락사를 선택한 이들 가운데 약 절반은 암 투병 환자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 순수혈통의 인도계 주민 숫자가 중국계를 처음으로 앞지르면서 인구 기준으로 아시아계 1위에 올랐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순혈 인도계 인구는 44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순수 인도계 주민 439만 7,737명은 2010년과 비교해 54.7% 늘었고 이번에 처음으로 순혈 중국계를 앞질렀습니다. 한인은 아시아계 순혈 인구 집단 중 5위를 차지했습니다. 순수 한인은 150만 8,575명으로 10년 새 6.0%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1990년대 테크붐으로 인도 출신 고학력 엔지니어와 컴퓨터 과학자들의 미국 이주가 시작됐고 현재에도 취업비자 신청자의 75%를 인도인이 차지할 정도로 인도계 이민자가 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아시안 태평양 유권자단체의 크리스틴 첸 이사는 조지아, 버지니아, 오하이오, 미시간주의 경우 각 정당은 인도계 유권자들을 고려하는 선거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CBSN 종합뉴스 지금까지 제작 김기훈 진행의 문석진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